참 주옥과 같은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었고, 사실은 참 처음에 참 답답하고 좀 앞에 안 보였었는데, 그래도 또 선수들과 같이 그 고비를 잘 이겨내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 과정들이 진짜 헛되이 진짜 이루어진 게 없이 진짜 모든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팀이 강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진짜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, 또 내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고, 진짜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, 그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뭐 경기를 뭐또양 측면 윙포드들을 좀 테스트를 좀한 것도 있었고, 사실은 경쟁력을 얼마나 가져가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팀이 강해지려면 뭐 11명만 강해져서는 안 되고, 뭐 뒤에 있는 선수들 어떤 변수가 생겨더라도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강하게 있어야지 팀이 강해지기 때문에, 뭐 지금 이제 누가 입대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선수들이 또 와서 또잘 적응하고 흡수되고 동료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, 예,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진정한 그 말씀도 뭐 옳다 맞다고 생각합니다. 뭐 지금 프로에서 군복무를 하는 시기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타 팀의 이제 선수들을 뭐 무상 임대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, 이게 뭐 분단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. 뭐 국민의 의무, 뭐 국방의 의무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, 그 축구 선수들이 그 시간을 또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체육부대가 있는 거고, 그런 이런 동기부여까지 없으면 사실은 체육부대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. 또뭐 현명하게 잘좀 해주시겠죠, 뭐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. 지금 뭐 지금도 말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한국 축구를 위해서 전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,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뭐 그게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한계를 안정하려고 합니다. 뭐 우리가 잔류를 목표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, 뭐 우리가 진짜 최대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모든 팀들을 다 이기고, 우리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, 선수들도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게 선수들이 목표하는 거에 더 부합되도록 저도 준비하고 함께 또 오래 경험해봤기 때문에 합심해서 뭐 진짜 K리그1에서 한번 정말 뭐 한번 어디까지 갈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네.